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수국의 계절답게 수국이 아주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나는 것 같습니다. 예쁘죠? 이 아이도 화분을 준 동생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화분 수국 선물 하나 하면서 저도 하나 같이 사서 하나 주고 하나는 이렇게 밭으로 데리고 와서 이 방 그늘에 심어줬습니다. 수국은 땡볕보다는 이렇게 바람도 좀 불고 방 그늘에 나무 그늘 이런 데 심어주면 애들이 물마름이 덜하면서 생생하죠. 노지에 있는 애들 보면 막 낮에는 고개를 팍팍 숙여요. 꽃도 막 싱싱하지 않고 고개 숙이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옮겨 심었는데 방 그늘에 심어서 물 흠뻑 줬더니 이렇게 생생하게 아주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우리 지인 영양사 선생님께서 주신 수국도 잘 자리 잡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으로 참 우리 밭에 온 아이들이 이렇게 풀과 함께 풀밭이 되었지만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오늘은 이 아이 꽃봄의 꼴이에요. 잘라서 이렇게 작은 분에 이렇게 삽목 형식으로 꽂아뒀어요. 꽃봄의 꼴이나 청화 숙부쟁이 이런 아이들 굉장히 잘 된답니다. 이거는 해국이에요. 해국. 근데 해국이 키가 너무 커서 제가 잘라서 심은 지가 한 며칠, 한 일주일 좀 됐는데 아직 이제 얘도 삽목이 참 잘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수국이랑 요 아이는 병꽃이에요. 삼색 병꽃 이렇게 자리 잘 잡고 아마 살아나 줄 것 같습니다. 꽃봄의 꼬리도 또 요 보세요. 요 아이도 지난번에 삽목해 놨었는데 베르가못?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잘 지내주고 있어요. 완전히 고개 숙이지 않고 꺾어진 아이들 이렇게 방 그늘에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꽂아두면 자리 잡고 죽지 않고 산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청화 숙부쟁이 초가을부터 굉장히 이쁜 아이거든요. 이 아이 이제 오늘 잘랐어요. 자른 자리 보이죠? 이 아이가 키가 좀 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싹둑 잘라서 꽂아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청화 숙부쟁이가 탄생하겠죠. 습기만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면 잘 된답니다. 키가 껑충하게 컸던 리아트리스도 이렇게 포슬포슬한 연보랏빛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이 아이 보세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늘막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비 오는 날이나 저기 햇빛 쪽으로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노란 백합이 저를 반겨주는데 아주 너무 귀엽더라고요. 얘는 도라지 꽃이에요. 야생 도라지. 언젠가는 여기에 살았겠죠. 밭이었으니까. 아주 쭉쭉 뻗어서 이렇게 꽃대도 많이 맺었어요. 보세요. 그쵸? 도라지 꽃도 예쁘잖아요. 시뿌린 안개초도 이렇게 하얗게 한들한들 피어서 예쁘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쁘죠? 첷 해인데도 이렇게 이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아마도 땅심이지 않을까. 거칠어도 땅심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옆에가 겹꽃이 별로 이쁘지 않다고 제가 맨날 얘기했는데 얘는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이 아이는 산비탈리아라고 미니 해바라기처럼 너무 앙증맞고 예쁘죠. 그렇죠? 보세요. 꽃을 엄청 피워서 피가 워지고 피고지고 이 아이 정말 키워볼 만한 아이 같아요. 며칠 만에 한 번씩 오면 이런 꽃들이 피어 있으니까 너무 반갑고 고맙고 그러더라고요. 이 꽃이 제가 꽃을 심었던 이거 파종해서 이렇게 옮겨 심은 아이인데 아마 종이꽃 같대요. 생긴 모양으로 봐서 그죠? 종이 완전 종이꽃 같대. 소리까지 나네요. 몇 개 옮겨 심었는데 얘들이 옮겨 심으니까 확실히 튼튼하고 예쁘게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한스템인데 이 아이는 색깔이 좀 연보라 계열이죠. 키가 엄청 크지만 이렇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쩜 색깔이 이렇게 사랑스러운지요, 그죠? 이 아이는 서울치입니다. 아, 꽃 크기가 제법 커요. 보세요. 꽃 오래 피어 있었다고 색이 바래지고 있습니다. 많이 피었었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많이 피어 있는 동안 제가 자주 오지를 못하니까. 사계 부용도 여전히 많이 피었고요. 호수로 물을 주다 보니까 아게라텀이 비 맞은 꼴이 됐어요. 그래도 얼마나 풍성하게 견뎌주는지 보라색, 흰색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은 금계국도 굉장히 색감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서 그죠? 아주 샛노란 금계국보다는 이렇게 무늬가 있으니까 좀 특별해 보이고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막 툭툭 던져놨던 이거 보세요. 할련화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저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가자니아 색감도 정말 화려하고 이쁘죠. 아, 이 물호수에 부딪혀서 이렇게 가지가 꺾어져서 지금 꽃봉오리 딱 맺고 있는데 아 진짜 지지대 해주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이게 이거 보세요. 옥수수 수염이 나왔어요. 키가 제 키만큼 쑥 자라가지고 옥수수 수염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이따만한 오이도 열렸어요. 너무 기특합니다. 그리고 오늘 할 얘기는 이거 휴케라 삽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이 휴케라 목대에 달려있는 휴케라 그런 아이들 이렇게 하나씩 똑똑 떼서 이렇게 촉촉한 곳에 심어주면 이렇게 다 자란답니다. 이거 보세요. 몇 개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10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휴케라 웬만한 거 하나에 뭐, 싼 게, 뭐, 3, 4천 원씩, 작은 아이들은 아예 출시를 안 하더라고요. 출하를 안 하던데, 웬만한 아이들은 뭐, 4, 5천 원씩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목대에 있는 아이들 떼서 삽목해보세요.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노란 능소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신기한지, 보통 능수화들이 꽃이 좀 크잖아요. 이 꽃은 좀 자그마하면서 꽃이 많이 펴요. 처음 노란 능수화를 심어보는데, 여기서 일반 능수화처럼 잘 자라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 자엽국수나무 색감 좀 보세요. 진짜 진한 색깔이 나와요. 햇빛 많이 보면 이렇게 짙은 색깔이 나오거든요. 지인이 뽑아준 칸나예요. 씩씩하게 이렇게 자라서 머지않아 꽃을 보여주겠죠. 네, 너도 예쁘다. 그리고 우리가 꽃도 키우지만 이 블루베리는 화분에서라도 꼭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튼실한지 이 키가 좀큰 아이지만 좀 저렴한 가격에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심어놨더니 너무너무 적응도 잘하고 보세요. 저기 바닥에 땅에 심었죠. 블루베리 흙을 깔고 그이 아이를 포트 블루베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위에 또 블루베리 흙으로 마무리해주면 이렇게 노지에서도 적응을 하고 있답니다. 진짜 굵죠. 우리 아가들 오면 좀 딸하고 놔두려고 했는데 여기 새들이 그래도 많이 따먹진 않는데 보세요. 얼마나 많이도 맺혔는지. 오늘의 간식으로 먹었답니다. 여보세요. 이 블루베리는 지금 노지가 가능한 사람들은 꼭 심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보세요. 얼마나 탐스럽게 예쁘게 익는지. 오늘 낮에도 한 주먹씩 따서 먹었답니다. 여보세요. 너무 탐스럽죠? 요즘 블루베리들은 또 알도 굵고 맛있고 그래요. 여보세요. 얼마나 탐스러운지. 이 색감도 너무 예쁘죠? 햇빛에 익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구마 심으려고 이렇게 비닐을 묻어 놓고 지금 이제 퇴근길입니다. 아, 지금 낮에 진짜 더웠는데 저희 남편 진짜 고생했어요. 저도 땀을 많이 흘렸지만 왕초보 농부가 이만큼 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좌충우돌이 있었답니다. 산행두가 너무 빨갛게 익었어요. 산행두는 꽃도 너무 예쁘잖아요. 색감이 어쩜 이렇게 빨갛게 익었을까요? 바늘꽃이 아주 내 세상이라 하고 팔을 뻗고 있습니다. 이렇게 씩씩한 아이들입니다. 이것저것 막 사다 심고 했던 중에 오늘 보니까 꽃이 이렇게 은은한 색감으로 피어 있지 뭐예요. 아이고 참네. 이제 날씨도 덥고 하니까 이제 더 심지도 못할 것 같아요. 물이나 열심히 주고 관리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데 물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이렇게 꽃을 피워주니까 너무 기특합니다. 그죠? 사랑스럽죠? 이 장미 좀 보세요. 막 찔레 장미들 자잘한 거 많이 사다 심었었는데, 오, 거금 수입 장미잖아요. 거금 들여서 제가 3만 원이나 주고 사다 심었던 아이가 원래 이렇게 꽃을, 첫 꽃은 너무 조그맣더라고요. 근데 지금 송이도 예쁘게 나왔어요. 이 보랏빛 그림을 보고 제가 사왔었는데, 이 보랏빛으로 언젠가 나오겠죠? 지금은 핑크빛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두 송이나 피워주고 또 이렇게 가지를 아주 가지가 몇 개가 되었는지 정말 이렇게 자라준 것만 해도 고맙다 하고 언젠가 보여줄 이 보랏빛 장미를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이거 보세요. 햇빛 오니까 이렇게 마르죠. 말라요. 그래도 이렇게 어린 몸에서 꽃을 피워주는 수국들이 기특합니다. 방울철쭉 열매가 이렇게 또 열려가네요. 밑에 모내기 해놓은 모가 진짜 지푸른 색으로 짙어갑니다. 날씨는 더워지고, 그래도 할 일은 해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초보 꽃농부, 초보 텃밭 여기까지 소식 전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